진짜 그때 매일같이 거의 출근 하다시피 왔었거든요. 그때는 여기서 촬영도 하시지 않으셨었나요? 그쵸. 네. 촬영 스튜디오에서 네, 그 하고 항상 이제 아침에 와서 대리미팅 하고 그랬었는데. 그 정도는 아니고. 뭐야, 안빠? 아닌가요? 그 정도는 아니지만, 네. 그래서 촬영은 좀 익숙하고. 네. 카페에서.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없었잖아요. 네. 오늘 처음 대분위기인데 기분은 어떠세요? 마음은 가세요?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? 엄청 잘 됐었어요.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약간 잠이 확실히 들더라고요. 특히 이제 드라마 촬영, 첫 촬영 전날이 가장 심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불리긴 해가지고.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, 사람들. 네. 스태프분들 몇 분 오시고, 이쪽으로. 네. 여기. 오늘 챙기시고. 어, 저 안쪽에 저거 대본 있어요. 아. 마음만 가지고 개인기.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그런 일도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대본이 약간 완성됐다 이런 것들도 아직 계속 끊어가고 있습니다. 추운 겨울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혼 소송분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는 수 있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